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경호국 국장과 면담을 했답니다. 경호 실패론 관련해서 논의한 듯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안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 국장과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FBI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비밀 경호국이 경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네요. 공화당에서는 경호 실패론 꺼내면서 치틀 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범 크룩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과 120m 거리의 건물 옥상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shouldn't be here. 나는 죽었을 사람이다. 나는 죽었을 사람이다. 자, 치틀 경호국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도 사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이 총격범 보고도 놓쳤죠. 자, 그런데 이짤 진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 총알. 바이든 대 계단. 트럼프 대 총알. 바이든은 계단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은 또 경찰은 총격범을 보고도 놓쳤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했던 얘기, It's time to put Trump in a bull's eye. 트럼프를 관역에 놓을 때다. 이 말이, 아, 이분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솔솔 비밀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도 2020년에 우리는 가장 광범위한 부정선거 조직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었잖아요. NBC 뉴스가 예전에 보도했었죠. 터커 칼슨이 미국은 트럼프 암살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NBC 뉴스라든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조롱하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전입니다. 터커 칼슨이 두 가지 얘기했죠. 트럼프 암살하려고 할 것이다.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다. 전쟁이 있으면 선거는 없죠. 제시 워터스, 폭스뉴스에서 How can we trust the FBI? 우리가 FBI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FBI, CIA가 헌터 바이든 랩탑도 가짜라고 러시아 조작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시 워터스가 이런 FBI를 믿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또 여기 사진 한장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총격받고 단상 밑으로 숙였을 때 뒤에 여자 경호원 보세요. 자기가 숙이고 있어요. Her job was to jump in front and take a bullet. 자, 경호원은 총알 대신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호원을 비난하지 않겠다. 그 경호원을 hire, 고용한 사람을 비난하겠다. 이런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펀딧 리포트 보면요. 시크릿 서비스가요. 질 바이든 세러데이 캠페인 이벤트 피츠버그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 경호 인력을 빼서 질 바이든 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어사인된 경호원들은 템포러리 리플레이스먼트였답니다. 교체된 템포러리 인력이었대요. 이건 뭐죠? 질 바이든 행사를 위해서 원래 트럼프 경호 인력들을 빼갔다. 그리고 트럼프 경호는 temporary replacement가 맡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Why aren't there any secret service agents here right now for this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밀 경찰국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밀 경찰국은 기자회견을 안 해요. 로컬 폴리스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Secret Service와 FBI는 대답할 게 많이 남아있다.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Secret Service, FBI는 대답하라. 기자회견도 나오지 않고, 또질 바이든 경호를 위해서 트럼프 경호원들을 왜 빼냈는지, 트럼프 경호원들은 왜 Temporary Replacement였는지 대답하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치틀 경호국장에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정황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 자기가 정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뭐, 기쁨을 나눌 날이라는 식으로 길게 얘기를 합니다. This has
reality sui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길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 진짜 정체가 뭐냐?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그래서 공화당 컨벤션에 갔는데 기자들이 쫓아오니까요. 막 도망칩니다. 경호국장이 기자들을 피해서 막 도망을 쳐요. 뛰어갑니다. 뛰어가. 그리고 뭐 I don't think that this is forum to have discussion.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다. 아니 경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데 그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I would not want to take away from their evening.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혀가 길면 뭐다? 거짓말이다. 혀가 길면 거짓말이다. 진실은 짧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려면 주지렁 주지렁 고시렁 고시렁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비밀 경호국장 킴벌리 치틀 막 달려서 도망갑니다. 뭐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진짜 running away 이 표현이 딱 맞는 running away 비밀 경호국 책임 정도가 아니고요. 인사이더 잡 아니냐?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킴벌리 치틀 딕 체인이 부통령 때 경호했던 사람입니다. 7년 동안 딕 체인이 경호했었죠. 딕 체인이 딸이 리즈 체인이죠. 리즈 체인이는 January 6 커미티에서 트럼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렉 켈리 뉴스맥스에서요. Inside the Secret Service라고 하면서 이 킴벌리 치틀 정체가 뭐냐? 딕 체인이. 딕 체인이는 늘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2020년에 그 얘기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뉴스맥스에서는 체니 클랜, 체니 씨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가족이었는데 킴벌리 치틀은 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세장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보고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크룩스가 트럼프 저격하기 전에 발견하고 사진까지 많이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대에 올랐고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가 무대에 오르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체니 가족이요. 트럼프를 보고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얘기합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 Clear and present danger.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킴벌리 치틀이 그들과 오랫동안 같이 경호를 하면서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보도를 뉴스맥스에서 합니다. 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것은 그 right 를 limitate 그 제한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란 의미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심하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모든 공직에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서를 합니다.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모든 적들, 외국의 적들,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퍼블릭의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 10월 13일에 리즈 체이니가 이 J6 커미티에서요. 이 비밀 경호원들이 많은 정보를 줬다라고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딕 체이니 가족과의 인연, 킴벌리 치틀이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뉴스맥스에서는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경호에 허점이 있었다. 허점 정도가 아니죠. 인사이드 잡 아니냐는 거죠. 크룩스가 총격을 가한 창고 건물이 트럼프가 오른 연단에서 불과 1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안 구역에서 제외됐어요. 충분히 사격 가능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밀 경호국에서 보안 구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한 지역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FBI와 비밀경호국 등에서 백악관과 일부 의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총격을 하던
그 창고 건물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곳인데 너무 뻔한데도. 자, 이래서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공화당은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대에 오르기 전 비밀 경호국이 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뉴욕타임즈는 상황이 치명적으로 변하기 전 크룩스를 막을 기회를 비밀 경호국이 여러 번 놓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결코 벌어져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겠다.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범인이 올라갔던 지붕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인력을 배치하면 다칠 것 같아서 인력 배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카운터 스나이퍼가 있던 곳은 더 경사졌었어요. 그래서 자,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 팍스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보자, 내부 고발자가 나에게 와서 나 폭로를 했다. 트럼프 경호 인력들은 시크릿 서비스도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경호원들은 시크릿 서비스 멤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